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넋과 희생을 기리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뉴욕주 일원에서 연방 하원, 뉴욕주 상하원 등을 선출하는 예비 선거가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연방정부가 자동차 도로변과 보행자 인도변에 설치하는 뉴욕시 5개 식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낮에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21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해 뉴욕시경이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해서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넋과 희생을 기리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정부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호국 영령과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이 된 6.25 전쟁을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한 페이지로 언급하며 전쟁으로 인한 처참한 인명피해와 국토의 폐허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뉴욕주 일원에서 연방하원, 뉴욕주 상하원 등을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사회의 관심은 뉴욕주하원 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 랑킴 후보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의 재선 성공을 위한 결집 모임이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열렸습니다. 잔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을 비롯해 닐리로직 주하원 의원, 박윤용 주하원 지구당 대표, 김영환 먹자골목 상임 번영회장, 이현탕 퀸즈 한인회장 등 지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랑킴 의원이 반드시 7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What better representative for Flushing can you have other than someone who lived in Flushing, grew up in Flushing, raising his kids in Flushing, his parents living here, rest their souls. You know, this is a man who has very deep roots, and that's the kind of representative and fighter we need. And that's why I support Ron. That's why we all support Ron. And so let's get this guy elected. He is the only choice that will go back to Albany and actually deliver for our community. I am so proud to support him today, but also every day in the halls of Albany and right here in our community in Flushing, because we need strong leaders, we need experienced leaders, we need people who know this community. I'm so grateful and so thrilled to support him today. 랑킴 의원은 잔리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 커뮤니티 지도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없이는 7선 도전까지 올 수 없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는 거는 사람들이 저를 투표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아직 집에서 날씨하고 분위기가 조금 나쁘니까 안 나온다는 분들이 좀 남아있는 분들을 빨리 나와가지고 투표해줘라. 그것만 하면 우리는 진짜 역사로서도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김 의원과 지지자들은 플러싱 먹자골목을 한 바퀴 돌며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됐습니다. Ron Kim! Ron Kim! Ron Kim! Ron Kim! 투표! 투표!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자동차 도로변과 보행자 인도변에 설치하는 5개 식당 비용을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2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맹이오는 24일 케빈 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국장,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하원 6선 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개 업소에게 5개 식당 도로와 인도변 시설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퀸즈 베이사이드, 엘머스트, 플러싱, 포레스트 힐, 레고팍 등입니다. 맹이오는 6선 거구에 속한 식당들 중 5개 식당 시설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스몰 비즈니스국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5개 식당이 영구화된 가운데 이미 5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 또는 신규 신청하고 싶은 식당들은 오는 8월 3일까지 신청하고 면허를 승인받아야 5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국은 뉴욕시 5개 식당 포털을 통해 5개 식당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여름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국내 39개 주에서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줄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 더는 감염 사례를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응급실 기록에서 증가세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발생한 사망과 응급실 방문자 수가 지난주에 늘었고 접근 가능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입원 환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가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한 주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5.4%에서 6.6%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눈에 띄게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코로나19의 여름 유행을 예고하는 증거일 수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대낮에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21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해 뉴욕시경 경찰들이 대거 투입,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 센트럴파크 내 104가에 위치한 그레이트 힐 섹션에서 한 남성이 일광욕을 하던 21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을 노출시킨 뒤 여성을 덮치려고 했으나 다행히 여성이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용의자도 도주했습니다. 퀸즈 키세나파크에서 13세 소녀를 강간한 사건이 발생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용의자 수색에 열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센트럴파크 순찰뿐만 아니라 드론을 사용해 공원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목격자도 없고 인근에 CCTV가 없어 경찰이 용의자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만 열면 바이든 대통령을 슬리피 조 등으로 비하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을 앞두고 갑자기 바이든을 추켜 세우는 등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SNS에 부패한 바이든은 자신이 상대한 토론자 중 최악이라며 문장 두 개를 연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지만 지난 20일에는 팟캐스트에 출연, 바이든이 훌륭한 토론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은 그를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팟캐스트에서 2012년 부통령 후보 토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박살냈다면서 그래서 자신은 바이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더그 버금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바이든은 능력이 있고 우리도 그것을 봤다며 우리는 그가 4년 전 토론하는 것을 봤다면서 올해 국정연설에서도 봤지만 그는 필요한 때가 되면 분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정치인과 선거 캠프가 토론을 앞두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려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트럼프의 전화는 신속하고 놀랄 정도이며 속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만한 상대로 보고 민주당이 바이든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도록 토론에서 바이든에게 져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 자격을 결정하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올해 사법 연도가 6월 말 마감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올해 상고 사건 100여 건 중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10여 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 중 3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대통령 재임 시의 행동이 무조건 형사소추에서 면책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이며 만약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21일 퇴임 전까지 2020년 11월 3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행위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민형사상 소추 면책에 해당하는지 판결해야 합니다. 또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난입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 혐의 등도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이 의회 청문회 증인 소환에 불응한 데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데 항소했다는 이유로 이에 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지도 이달 말내에 결론 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권에 성공하더라도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에 입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멜라니아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에 워싱턴 DC에 풀타임으로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나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달리 트럼프 부부는 집권 때 워싱턴에서 부부 동반 외출을 피했고 멜라니아 여사는 영부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은둔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멜라니아 여사는 과연 백악관에 사는지 아니면 워싱턴 교회에서 친정 부모와 함께 사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멜라니아 여사의 정통하다고 주장하는 소식통들은 멜라니아 여사가 플로리다 팜비치와 뉴욕을 오가며 거주하면서 국빈 만찬 등 특별 이벤트가 있을 때만 백악관에 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멜라니아 여사에 관한 책을 쓴 워싱턴 포스트지 메리 조던 편집부 국장은 멜라니아는 그가 원하는 일을 한다며 이 점이 다른 어떤 영부인보다도 그녀를 더 돋보이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의 패션을 통한 정치를 한다며 티셔츠나 외투의 특별한 문구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신이 지도한 아동권리운동인 비베스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주택을 사려면 기존 20%의 4배에 가까운 75%의 다운페이먼트를 해야 모기지를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질로우.com은 뉴욕시 소득 중간값을 가진 뉴요커가 중간값의 주택을 구입, 모기지를 원활하게 상환하기 위해서는 매입가의 75.3%를 다운페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주택 매입 때 20%를 다운페이하는 것을 감안하면 약 4배 정도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LA에서 중간값 소득자들이 집을 사려면 매입가의 81.1%를 다운페이해야 하며 샌디에고는 75.5%를 다운페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마이애미는 다운페이 비율이 매입가의 64.5%, 보스턴은 61.1%에 달하는 등 미국 주요 대도시는 최소 60% 이상의 다운페이가 가능해야 모기지를 제때 상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미국 전국적으로도 매입가의 35.4%, 127,750달러를 다운페이해야 하며 20% 다운페이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도시는 텍사스주 오스틴, 플로리다주 잭슨빌,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과 랄리 등 10개의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 투자 등이 급증. 지난해 한국의 대미 금융 투자 잔액이 8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2023년 지역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한국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1조 9,116억 달러로 전년 말보다 1,244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투자 지역별로는 미국이 8,046억 달러에 달했고 이유는 2,528억 달러,
동남아시아 2,485억 달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기업의 직접 투자는 2,111억 달러인 반면 개인들의 증권 투자 잔액이 5,075달러로 서학 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기업 투자의 약 2.5배에 달했습니다. 또 미국 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가 48억 달러로 집계됐고 현금, 예금 등 기타 미국 투자가 812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대미 금융 자산 잔액은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으며 전체 대외 금융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2.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2022년 말과 비교해 대미국과 대EU 금융 자산은 각각 1,138억 달러, 103억 달러 증가했지만 대중국은 91억 달러, 대중동은 42억 달러, 대동남아는 40억 달러씩 각각 줄었습니다. 대미 금융자산은 2019년 처음으로 4천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2021년 6천억 달러를 기록한 뒤 다시 2년 만에 8천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주식 투자 증가, 삼성 등 대기업의 해외 공장 신설 등에 힘입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의 홍해 장악으로 글로벌 해상 운임이 치솟으면서 또다시 공급망 교란 공포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에서 유럽까지 평균 해상 운임이 지난해 10월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1,200달러에서 최근 7,000달러로 5.5배 이상 폭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상해에서 뉴욕까지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 운임은 8,000달러로 지난해 12월 2,000달러에서 4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상 운임이 이처럼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사들이 이미 확정된 운송 일정을 수시로 취소하는 것은 물론 운임 외에도 특별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해상 운임이 폭등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를 장악하고 이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선을 공격하는 데다 북미와 남미 대륙 사이에 파나마 운하가 극심한 가뭄으로 수량이 부족해 통과 선박을 줄임으로써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통행료도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미 동부 지역의 항만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화물 수송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또다시 팬데믹 시기에 운송 지연 등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올 하반기 공급망 교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여름 내내 선보입니다. 올여름 전국의 맥도날드가 5달러 세트 메뉴부터 금요일마다 공짜 감자튀김을 즐길 수 있는 프리 프라이즈 프라이데이 앱 주문 전용 이벤트까지 여름을 더욱 신나게 만들어줄 굿딜로 가득하다고 밝혔습니다. 25일부터 선보이는 5달러 세트 메뉴는 맥더블 또는 맥치킨 샌드위치, 스몰 사이즈 프라이, 보피스 치킨 너겟, 스몰 사이즈 탄산 음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조 얼링거 맥도날드 USA 대표는 맥도날드를 사랑하는 고객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 대비 가치를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매장에 올 때나 드라이브 트루 또는 앱을 통해서 주문할 때마다 항상 맛있고 저렴한 가격대의 선택권을 주는 이 유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3년 만에 미국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대응 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2등급 하락 뒤 한국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창준 씨를 비롯한 미국의 전직 연방 하원 의원 7명이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 한국과 미국 등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인 100여 명이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의 자금 10억 달러 이상이 하마스로 흘러들어갔다며 어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성년 양녀를 성폭행한 뒤 지난 2013년 한국으로 도주했던 50대 한인 시민권자가 미국 측의 신병 인도 요청으로 한국에서 체포돼 지난 20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 100세 생일을 맞이함에 따라서 미국 국민들이 어제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며 카터의 응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국 국가기밀을 폭로한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과의 형량 협상에 따라 오늘 미국령 사이판의 연방법원에 출석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기존 복역 기간만큼의 형량만 선고돼 자유인으로 석방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가 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운동선수가 카운티 정부가 주최하는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월가 주요 금융회사들이 부실대출 채권을 은밀히 매각하며 손실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 부실대출 숨기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1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